수고리야 열애 실지실견 하나니, 수고리야 열애께서는 부처님은 그러한 중생들을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보나니, 절에 가기 전에 벌써 절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낼때 부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축원의 주소성명을 말하지 않아도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기분이 절에 가서 불공할 때 자기 축원이 빠지면은 기분이 좀안 좋지요. 그게 다 상이라요, 상. 상 때문에 그래요. 축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빠졌든 안 빠졌든 그거 다 부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한량 없는 복을 다 짓는 거라요. 치제 중생이 득 엿이 무량 복덕이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그와 같은 한량 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그러니까 계를 가지고 복을 닦는 자, 또 금강경 법문에 대해서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는 한량없는 복을 얻는다. 금강경이 복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복덕경이라고도 해요. 복덕 말이 여러 번 나왔죠? 아까도 나왔고 지금도 복덕이란 말이 나오죠? 옛날은 그 복덕방이라고, 복덕방이 어떤 게 복덕방이냐면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데, 사람 잘, 안 사는데 무인지경 같은 데다가 집을 딱 지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냥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는 여관인데, 그것을 불교 경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을 참 많이 짓는 거죠. 요즘은 부동산 소개업 하는 사람을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대장경에 복덕방이 나오는데, 이 복덕방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나그네들, 먼 곳을 갈때 중간에 그런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사람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냥 돈 받지 않고 잠재워 주고, 먹여주고, 하룻밤 쉬어서 가도록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을 복덕방이라고 해요. 지금은 복덕방이라는 것이 변해가지고 부동산 소개업 하는 사람을 복덕방이라고 하죠. 대장경이 나오대요, 복덕방이라는 말이.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투숙하도록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치잖아요. 정조대왕이 과거 전생에 스님이거든. 정조대왕. 사도세자 아들. 응? 알죠? 영조 손자. 그때 불교 탄압이 하도 심하니까 파계사 스님이 동화사 옆에 팔공산 그 노장이 발언을 했어.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왕가에 태어나서 왕이 되어가지고 불교를 좀 많이 세상에 좀 성하게 좀 불교를 받들겠다. 그래도 복을 기해야거든.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수박이나 참외나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냥 무료로 주고 우물도 파가지고 여름철에 5, 6월 연천에 뜨거울 때 우물도 파서 물도 그냥 제공하고 그렇게 몇 년을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지어야 죽어서 임금 집에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장이 이제 죽어가지고 왕가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사도세자 아들로. 꿈에 그 사도세자 어머니가 누구든가 그분 꿈에 노생이 바람 짊어지고 궁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파계사 스님들이 전부 다 꿈을 꾸니까
그 도생이 나는 이조 왕가에 가서 이제 임금이 되려고 태난다고 현몽을 다해요. 그것이 내가 중대고 파계사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가보니까 비석이 있대요. 비석에 그렇게 써졌어요. 지금도 그 비석이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던데요. 없애버렸는지 내가 분명히 그 정조대왕 그 사실을 다른 노장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비석에 가서 파계사에 비석에 그게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확인해서 보고 정조대왕이 바로 파계사 노승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 비석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면 임금도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은중경을 용주사를 창건하고 은중경을 각을하고 불교를 많이 받들었죠. 뭐예요? 무슨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죠. 뭐야 가짜 뭐 정감록? 어? 그전에 정감록 뭐 TV 할 때 계속 나왔죠. 그 정조. 어? 예, 재작년인가 정감록 그 무슨 가짜 정감록 이런 거 뭐 여러 번 영화에 텔레비에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금강경인 복덕이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덕경이라고 해요. 복덕말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도 보면은 한량 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니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치제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계를 지키고 복을 닦고 금강경 법문에 대해서 바르게 있는 그런 사람은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치먹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아상도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상을 떠난 정말 알찬 보살이죠. 무 법상하며 법상도 없으며 법이라고 하는 상도 없단 말이에요. 영무 비법상이니 또한 법이 아닌 비법상도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법상이 선법이라면 비법상은 악법이죠. 법의 상과 법이 아닌 상 그릇된 비법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을 다 떠난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을 다 떠나서 없단 말이죠.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치제 중생이 약심취상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마음에 상을 취하게 되면 마음에서 상을 자꾸 낸다면 상을 취하게 된다면 지기착 아인 중생 수자니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된단 말이죠.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마음의 상을 취하게 되면 마치 술에 취기가 있는 것처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된다. 마음의 상을 취하지 않아야 아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약취 법상이라도 집착 아인 중생 수자며 만약에 법상을 취할지라도 선법 착한 법에 대한 그 상을 취해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된단 말이야. 악과를 따먹어도 안 되고 악과는 안 따먹더라도 선과를 따먹어도 안 되거든. 선악과를 다 안 따먹어야 하거든. 선악과를 선과를 따먹는 것이 법상을 취하는 거요. 예를 들면 그러니 마음속에 상이라고는 다 떠나버려야지요.
상떠나면 바로 부처라는 거요. 밑에 보면은 상을 떠나면 바로 부처란 말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하이고 약취 비법상이라도 만약에 비법상을 취할지라도 직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니라. 시고로 부릉 취법하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응당 법을 취하지도 말 것이며 부릉 취 비법이니 응당 비법도 취하지 말라 말. 법과 비법을 다 떠나야지요. 법과 비법을 취하지 말라 말이죠. 번역인연은 뭐라 했어요? 집착할 것이니 가령 법이라는 생각을 내도 곧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니 왜 그러느냐 하면 고집을 내더라도 무슨 고집을 내는 거요? 곧 나다, 남이다, 중생이다,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좀 한 가지 빠졌구만. 예? 고집을 내더라도 하는 위에 말이 주어가 빠졌죠.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그거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법도 취하지 말고 비법도 취하지 말 것이니 말 것이니라. 자기 딸한테 말할 때 좋은 일을 하지 말라 말이.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 나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좋은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나쁜 일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예 그 나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 진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말이죠. 이 시이거로 열애 상설하되 이러한 의미를 쓰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말이죠. 열애가 항상 말씀을 하시기를 여등 피구 지하설법을 여 버리자라 하노니 너희들 너희 등 비구들이 부처님은 제자 비구계를 받은 비구성들은 내가 설법한 것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설법이 벌류와 같은 것으로 알아야 된다 말이죠. 벌류란 말은 땜의 비유입니다. 땜목 비유요. 땜목과 같다는 거죠. 압록강 같은 데는 뗏목을 많이 해서 뭘 분반하지요. 뗏목이라서 나무, 큰 나무를 많이 묶어가지고 배같이 물 위에 띄우면 둥둥 떠가지 않아요? 그게 뗏목이라요.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넬 때 필요하지. 뗏목 위에서 있다가 이제 뗏목이 물가에 태이면 사람이 물을 건너지 않아요? 물을 건넌 다음에는 필요가 없죠. 뗏목은. 배도 역시 그렇죠. 배도 물을 건너기 위해서 타지. 목적지에 도달해서 물을 건넜으면 배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이 마치 배와 뗏목과 같단 말이죠. 말에 집착해도 안 되죠. 부처님의 법에 집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을 떠나게끔 부처님이 설법하신 거니까 마음의 상을 떠날 때까지 부처님의 설법이 필요하지. 마음의 상을 떠난 다음에는 부처님의 설법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하지. 물을 건넌 다음에는 도수의 불용선이라 물을 건넌 다음에는 배를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 건널 때만 배가 필요하지.
도수의 불용선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밑에 말은 아까 그 친정아버지 말과 똑같은 말이요. 법상응사하던 하양 기법과 법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그릇된 법을 선도 떠나야 되는데 하물며 악을 안 떠나서 되겠느냐. 어? 좋은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같이 극단적으로 이것과 저것 또는 상대적인 것 모두를 다 떠나는 그것이 정말 불교 최상 중도 사상이래요.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정도는 일반 종교지 불교에서는 악도 떠나고 선도 떠나는 거예요. 선을 하되 상이 없이 무주상으로 선을 하지 착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되 하는 것 없이 하고 또 하는 것 없이 하기 때문에 해도 하는 게 없어 상이 없으니까 마음에 꼬투리가 없어지면 그대로가 다 상을 떠나는 건데 마음속에 뭐라도 꼬투리가 하나 있으면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체한 것보다도 물 먹고 체한 것이 더 어렵다잖아요. 고기 먹고 체한 것은 고기 덩어리 녹여버리면 되는데 물 먹고 체한 사람은 녹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생선 고기 먹어가지고 목구멍에 걸리든지 유장에 걸린 사람들 좋은 처방이 있죠. 나는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친도들한테 횟집에 가서 회를 많이 먹으니까 가시 같은 거 걸려가지고 굉장히 욕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라고 했더니 이거 따져먹고 대번 병 고쳐버렸는데 따져먹으면 그 고깃배 같은 것이 다 녹아버려요. 봉선자 여자 손톱에다 바르는 봉숭아 있죠? 예? 옛날엔 맹수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을 때 그 꽃을 여자 하면은 여가 연세에 대하여 좋지요. 들어져 정원에 가면 있어요. 그거 씨가 있죠? 씨를 따려서 먹어요. 그러면 생선 뼈 같은 거 생선 회에 걸린 체증은 단박에 해소돼요. 물 먹고 체한 사람은 뭘로 고쳐야 돼요? 더 어려운 거래. 물 먹고 체하면. 어? 물이 내려가 버려야지. 물이 소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법도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어찌 하물며 비법이거느냐. 비법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지요. 법과 비법을 다 떠나야 한다면 선악을 다 초월하고 치공을 초월하고 자타를 떠나는 거죠. 그게 불교 중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과 멸을 다 떠나야 하거든. 불생불멸. 더럽고 깨끗한 것도 다 떠나야 되고 불구 부정 또 더하거나 덜하거나 증감도 떠나야 되거든. 부징불감.